네, 배터리 3사의 북미 지역 출사표가 완성이 됐습니다. 완성차 업체와 합종 연행을 하면서 독자 진출까지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.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 지역을 선점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체크해보겠습니다. 네, 배터리 3사가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좀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현 상황 좀 체크를 먼저 해볼 텐데요. 네, 어떻게 이렇게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걸까요? 일단은 이제 미국이 네. 지금 친환경 정책을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. 그렇죠, 그리고 네. 이제 바이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완성차 판매량의 50%를 친환경책으로 바꾼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. 두 번째는 2025년 7월에 좀 발효되는 신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미국 생산 부품의 75% 이상을 좀 사용해야만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이러한 측면으로 해서 지금 셀 3사, 뭐 자동차도 그렇고 셀 3사가 지금 미국으로 진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SK 온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진출을 해 있었죠.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GM이랑 손을 잡았고 SK 온 같은 경우는 포드랑 손을 잡았는데 삼성 SDI만 좀 약간 좀 투자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.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다녀간 이후에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 이제 인디애나주에다가 지금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지금 계약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. 결국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북미 생산 거점을 좀 확보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북미 지역 이제 투자 규모만 보게 된다고 하면 2025년까지 약 17조 5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물론 정책에 대한 어떤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2차전지 수요가 좀 상당히 빠르게 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국에서 지금 2차전지 수요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지금 453기가와르츠인데 지금 15년 후는 2030년에는 1200기가와르츠 약 한 2.5배 정도의 어떤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각 기업들이 5개년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도 발표를 했었고, 그리고 LG그룹도 역시나 발표를 했었고, 여기에 오늘은 또 SK그룹이 반도체, 바이오, 그리고 배터리에 247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확실히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그렇죠, 좀 네.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, 삼성이 뭐 가장 크죠. 450조. 450조. 그다음 네. 현대차 그룹이 63조. 네. 롯데 그룹이 37조, 네. 하나 그룹 38조. 그다음 두산이 5조. 그다음에 이제 LG랑 SK도 발표가 네, 지금 나왔기 네. 때문에 거의 7대 그룹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SK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반도체랑 배터리 쪽에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좀 추측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그렇죠. 하고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SK 이제 에노베이션 SK 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SK 바이오팜,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반도체, 배터리, 바이오, BBC라고 하는데 이 산업에 좀 SK는 좀 확실하게 투자를 하면서 드라이브를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네. SK 그룹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그룹과 달리 이 이제 모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SK 자체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그룹이기 그렇죠. 때문에 지주회사 중에서도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SK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트렌드를 좀 확실히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증권가에서 봤을 때는 SK 그룹은 상당히 좀 장사를 잘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그룹주에 대한 부분들 뭐 당장의 어떤 뭐 주가의 퍼포먼스보다는 어떤 이런 모든 그룹들의 어떤 향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어떤 수혜지를 좀 천천히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기업들의 투자로 인해서 뭐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분리막으로 한 1조가 넘는 그런 투자를 또 단행한다고 하니까요.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분석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